추석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입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쓸쓸히 보내는 사람도 적지 않은데요. 소외된 이웃을 위해 송편과 전을 직접 만들어 전하는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한 기업체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잘 빚은 반죽을 떼어냅니다. 동그랗게 모양을 낸 후 송편소를 넣습니다. 빚는 모양도 가지가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송편이기에 나누는 기쁨과 보람이 더 커집니다. 만드는 것도 재밌는데 이게 또 좋은 일에 쓰이니까 더 의미 있는 것 하루를 한가위를 맞이해가지고 이웃에 이제 돕고 혼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저기 분들이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모여서 해서 보답을 드린다는 게참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먹음직스럽게 쪄진 송편은 용기에 담습니다. 봉사자와 업체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빚은 송편은 혼자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600여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10여 곳에 전달됐습니다. 관내 기업체하고 저희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추석을 맞아서 정을 나누고 송편을 나누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외된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나누고 싶어서. 부침가루를 바르고 달걀물을 입힌 뒤 노릇노릇한 전을 부칩니다. 20명의 봉사자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동그랑땡과 동태전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름 냄새를 맡으며 전을 부치는 게 힘들 법도 하지만 얼굴엔 지친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봉사자들이 정성을 담아 만든 사랑의 명절 음식이 풍성한 한가위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